태조한 건 첫해 리뷰 시작합니다. 철원성의 미륵의 부대 궁예가 쳐들어온다. 대고려의 시작이라며 전투 준비를 하는 궁예. 서기 896년 신라 진성여왕 10년 궁예는 제세군인의 구호를 내걸고 대군을 일으켜 마침내 철원성에 이르렀다. 이때 신라는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진골 귀족들의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은 오랫동안 끝없이 이어져 왔고 영웅들의 출현을 예고하는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철원을 점령해 옛 고구려 땅 위에서 대왕이 되려 하는 궁예. 정찰병이 철원 성주에게 궁예의 수만 군사가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알리고 철원 성주는 송악의 지원병을 기다리지만 소식이 없자 다시 전령을 보낸다. 철원성의 전령은 송악에 도착하지만 송악 성주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는다. 그 시각 송악의 호족들은 궁예와 신라 사이 어디 편을 들어야 하나 심각하게 회의 중이었다. 궁예의 대군이 철원에 당도했기에 결국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 궁예의 편을 들기로 합의한다. 궁예의 책사종가는 철원의 군사들은 이미 사기를 잃었다며 성을 금방 함락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장군들은 서로 성공에 서려 한다. 최대한 피를 흘리지 말자며 일단 전령을 보내 설득하자는 궁예. 철원성에 도착한 전령은 투항을 권하지만 결사항전의 답으로 전령 한 명을 죽여버린다. 지원군은 안 올 거라며 전투 준비를 하자는 철원성의 장군들. 진골 출신인 철원성주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한다. 궁예 앞에 전령의 시체가 도착하자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궁예. 성공은 환성길 장군에게 맡긴다. 장졸들은 들으라. 우리가 칼을 든 것은 미륵의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들이 흘린 피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륵의 현신으로 왔느니라. 두려워 말고 싸워라. 부처님께서 그대들의 등 뒤에 서 계시니라. 진군하라. 철원성 외곽 방어성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맹렬히 저항하는 신라군. 하지만 신앙과 용맹으로 무장한 궁예 군사들은 목책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방으로 진격한다. 방어선이 무너지자 철원성주에게 피신하라는 부장들. 오지 않는 송악의 지원병을 원망하며 철원성주는 닥쳐라. 나는 황실의 후예이며 신라의 화랑이니라. 이성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니라. 철원성벽 앞까지 진격한 궁예와 병사들. 지금쯤이면 철원성이 함락됐을 거라는 왕건. 호족들은 이제 새 시대가 왔다며 그중 궁예를 택한다. 이왕 궁예를 택했으니 남들보다 빨리 투항하는 게 나을 거라는 왕건의 채찍 등. 드디어 시작된 철원성 전투.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다 결국 성문이 뚫리고 철원성 앞에 선 궁예는 이곳이 도읍이 될 곳이라 말한다.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신라군.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궁예 군사들을 막기엔 역부족. 철원성주는 붙잡혀 궁예 앞에 무릎 꿇려지고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후백제의 견훤에 이어 궁예는 비로소 대왕에 오르고 삼한을 통일하겠다고 천명한다. 대왕 폐하 만세. 송악의 왕룡은 궁예에게 줄 선물로 100여 년간 가문이 구축해온 바다를 줄 것이라 말한다. 송악을 던져주고 더후한 값을 받아내겠다는 왕룡. 궁예와 왕건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